꿈에 나온 시기 아. 그 김예림 순간 리플레이에서 계속 하면 좋긴 하겠네요. 네네. 네. 이게 진짜 아까 금액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결국은 예전처럼 큰 목돈을 듣는 것보다는 투자 금액을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철산주공 얘기하는데 또 여기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목적으로. 그러니까 철산 8구단지 비롯해가지고 광명시의 아파트 매수나 또 분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실거주도 좋고 뭐 아니면 네. 투자도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그 재당첨 제한이랑 전매 제한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는 이제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로 그 날로부터 10년간 이제 재당첨 제한에 걸려요. 10년이요? 다른데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당첨이 됐는데 포기하셨다라고 하더라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여기 광명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걸리는데 청약이랑은 또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 받으신 다음에 5년 내에 그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뭐 정비사업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서울에 두 군데 재개발 구역에 각각 빌라가 한 채씩 있다라고 하면 그중 한 곳이 최근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내가 입주권을 취득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년 있다가 여기가 이제 다른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신청 못 하시고 현금 청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비슷하게 사업 속도를 이제 그 내고 있는 뭐 재개발 구역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만 이제 2017년 10월 24일에 법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상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전매 제한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철산 8구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동안 못 팔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팔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 처벌까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도 굉장히 세요. 세고 전매하거나 뭐 전매를 알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에 이게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3배 정도가 이제 3천만 원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 3배 이익까지도 벌금을 이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되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네, 굉장히 강력하죠. 거기다가 이제 주택법에 따르면 이게 어쨌든 전매 제한된 분양권을 전매를 하면 사업 주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매수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분양권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청약 신청도 10년 동안 다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하셔야 되죠. 근데 다만 이제 향후에 광명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건 지금 규제 지역에서만 그렇죠.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 지역 해제된다고 모두 다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규제 지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 풀리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